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다발성 협착증에서 과연 감압수술만으로도 안정적인 결과, 효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논문이 있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멀티레벨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여러 레벨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케이스죠. 다층 협착증과 여기는 그레이드 1 정도 초기에 전방전이성 중심으로 요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현미경 추궁절제술의 방사선적 분석. 이 논문은 2022년 4월 25일 최근에도 이제 게재된 논문인데 현미경으로 된 논문이죠. 이에 대한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심을 분할해 가지고 마치 프렌치 도어 그 서부 영화에서 문을 열어져 치는 그 후궁 절제술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을 정리하는 그 수술 있죠.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두 개를 비교한 문헌입니다. ULBD, 양측 감압 위한 편측 절단술이 양방인 내시경의 그런 모티브가 되는 그런 수술 기법이죠. 그거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후방 감압은 정중선을 절개해서 시작하는데, 여러 레벨이 있거나 전이증이 있는 경우는 이 수술 이후에 불안전증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적으로 현미경으로 감압을 할때 중간에 그 돌기 중심을 절반을 잘라서 열어서 감압하는 거와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을 정리하는 방법, 그걸 비교한 건데 2017년도부터 방법을 시행했고, 그두 가지 방법 중에 LSPSL, 이게 이제 중간을 갈라서 마치 생선배를 갈라서 열어 젖힌 뒤 인대를 뽑아내고 그다음 다시 이제 봉합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 열어 젖히는 순간으로 골절이 또생그그 돌기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것보다는 이 ULBD 중심 통로를 편측으로 들어가서 양측을 보는 것이 훨씬 수술 궤적이 좀 낫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 저자들은 ULBD, 이 양방인 내시경의 모티브가 된이 현미경 최소 침습 방법이 출혈을 줄이고 양측 후관절을 보존해서 더 나은 결과를 볼수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근육과 근육 손상 최소, 그리고 핀 고정하는 수술도 필요 없을 결과를 이제 볼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 다발성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LSPSL, 중심을 열어 젖혀서 인대를 제거 다시 닿는 기법과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을 보는 방법을 이제 비교해서 ULBD, 이게 양방향 내시경 모티브 되는 이 수술이 훨씬 더 낮은 침습성, 훨씬 더 구조물에 영향이 좀덜 준다고, 그리고 이후에 불안정성과 재발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했고요. 15년부터 19년까지 4년 정도 멀티레벨로 협착증 있는 환자, 그 결과 보면은 두 그룹 사이 수술 시간은 차이가 없었는데 출혈량이 훨씬 그 ULBD 그룹에서 좀 적었고, 후관절도 ULBD, 그러니까 양방향 내시경의 모티브가 된 수술 방법에서 훨씬 잘 보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열어 젖히는 수술 방법 군은 3명 정도 재수술이 필요했고요. 결론 보시면은 둘다 안전하고 효과적인데 재발 방지, 후관절 보존, 출혈 감소 면에서 ULBD, 양방위 내시경의 모티브가 된 수술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이 결론 보시면 이 최소 침습적인 ULBD 방법과 그리고 뼈를 절반으로 가는 방법은 협착증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데, ULBD, 양방위 내시경의 이제 토대가 되는 방법이 후관절 및 인대 복합체 보존에 우수할 수 있고, 여러 마디 환자에서 재발 및 퇴행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 ULBD, Unilateral Laminectomy Bilateral Decompression, 이게 편측으로 뼈를 제거해서 양측에 감압하는 건데, 이 기술 방법이 내시경 기술, 양방위 내시경의 기원이 되는 방법이죠. 이 기술법이 UVE,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근간이 되어서 출혈량과 후관절 보존에 우수한 결과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내시경적 기구 가미된 것이 이 양방위 내시경이고, 이게 추가적으로 수술 시야의 정밀함이 더 가미가 되고, 수술 수중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염증 가능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이제 추가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다발성 협착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경증에 전이증이 있는 경우 강합술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이것이 양방의 내시경일 경우는 더할 없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아지는 거죠. 다발성 병변으로 수술을 고민하신 분들 있으면 내시경 강합술을 고민해 보신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해 주시면 잘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영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